난 진짜 이걸로 끝일 줄 알았다. 더 이상 안 나오겠지?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해외 145만 유튜버 레딧발 전문으로 보는 약간 해외 주카탐 보시는 분이 이거를 신청한 거야. 기사시부리 반갑고 어서오고. 그 썰 좀 풀어주세요. 아, 그 썰, 그 썰을 원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죠. 듣고 보니 월클 댄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제가 8월 22일인가? 그때쯤에 올렸던 그 쇼츠 영상 있잖아요. 제가 와르자한테 고양이 귀와 방울을 주면서 이거를 한번 쓰고 춤 좀 춰주려는 그런 쇼츠 영상이 올라왔죠. 유튜브 반응은 되게 평범했어요. 평범한 그냥 단기 쇼츠였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어느 날 트위터에다 똑같이 올렸습니다. 트위터에다 올려가지고 유입이라도 한번 조금이라도 늘려보자 해가지고 이제 올렸죠. 올렸는데 1시간 뒤엔가? 갑자기 트위터가 불타는 거예요. 뭐지? 무슨 일이야? 나 논란 터졌나? 그런 생각으로 트윗을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좋아요가 미친 듯이 그냥 뭐야 이러면서 좋아요가 미친 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내 표정이 딱 이랬어. 뭐야 이거 하면서 계속해서 좋아요랑 리트윗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트위터에다가 좋아요 만 개 받는 것도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 아니면은 받기 힘들거든? 심지어 웃긴 건 내 유튜브에 좋아요 만 개 넘는 그 영상이 엄청 적은데 지금 좋아요 수가 19만 4천인 게 이게 말이야 빵구야. 이게 정상이냐? 심지어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내가 자다 일어나잖아? 항상 99가 돼 있어. 이게 무슨 일이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와르자가 이번에 개같이 떡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고 셈박 전대를 만드신 뽀필 학생님이 갑자기 이것과 관련된 걸 올립니다. 뽀필님 자켓으로 또 영상을 올리셨어요. 근데 이것도 존내 잘 나왔음. 그리고 뽀필님은 외국 쪽에서 제대로 먹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건지 몰라도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패러디가 넘치는 겁니다. 패러디가 또 나와. 또 여기서도 패러디가 나옵니다. 또 여기서도 패러디가 나와요. 아니 계속 나옵니다. 아니 이게 밈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처음에 만들어낸 것도 웃겨. 발틱폰을 즐겨보시는 분들은 익숙한 사람이죠. 아이님이 생일 선물이라고, 형님 이번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고맙다. 잘 쓸게. 쇼츠 영상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받은 거거든?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레딧에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레딧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DC야. 거기 레딧에 떴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충 그런 느낌으로 나오더라고. 대충 일반 여친에게 코스프레를 부탁할 때 널 진짜 사랑하니까 해준다 라는 그런 밈이 생긴 거예요. 딸내미가 여친이 됐어. 내가 그냥 설명할 귀찮아가지고 그냥 냅뒀어. 애초에 그림이 뭐가 중요하냐. 캐릭터 그림이 상황이 중요하지. 걔네들은 설명하는 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레딧이 생긴 거야. 댓글 반응도 좋아. 정신 나갈 것 같아. 근데 여기 외국 반응들 보면은 좀 웃긴 게 제 자켓 언급도 있거든요. 제 자켓 언급 중에 페도라 쓰는 모습 보고 외국은 페도라가 턱수염 같은 그런 느낌이래. 너드들이나 쓰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 해외에서는 그렇게 먹히는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딱 그 느낌 아닐까?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 좀비물 킹덤 아시죠? 그 킹덤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조선의 갓 보고 FUCKING AWESOME 이러잖아. 그런 느낌 아닐까? 약간 역수입 같은 느낌으로? 막 우리나라는 페도라 보면 멋있다 이러는데 외국에서는 좀 흔한 이미지 그런 거니까. 근데 외국 애들이 약간 좀 꽂히는 거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막 이러면서 막 부끄러워하는 모습 있잖아. 우리나라는 막 이거 보면서 와 좋다 이러는데 아니야. 내 자켓 그 포즈에 뭔가 사람들이 꽂혔나봐. 이거 사람들이 와 이 자세는 뭐지 하면서 외국 애들은 좀 처음 보는 건가 봐. 메가 도계자, 그랜드 도계자 이런 식으로 해주더라고. 약간 이게 외국인들한테 좀 충격적인 그런 포즈였나봐. 아니 근데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포즈가 너무 재밌다면서 이거 밈으로 만들자는 애들이 많더라고. 아닌데 그냥 난 평범한 일개 씹덕 유튜버일 뿐인데 오죽했으면 쪽지에 커미션 받냐는 질문 하더라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갑자기 Hey you! You commission open up? 갑자기 나한테 커미션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어질어질했어.
근데 이거 댓글들 보면 참 웃겨. Who is she? I want to learn more about this character. 그녀는 누구인가? 이 캐릭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My original 캐릭터니까 좋아요 미친 듯이 달려. Wow, nice, beautiful original 캐릭터. 와우. 원작자의 트위터는 난데요. 약간 와르자가 해외파 애들한테 먹히는 디자인인가 봐. 완전 좋아하더라고. 근데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긴 해. 잘 만든 자켓 하나 있으면은 열 영상이 부럽지 않아요.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걸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이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 레딧에서 퍼진 이후부터가 진짜 본격적입니다. 제가 원래 처음에는 팔로워가 8,000명에서 거의 안 늘었거든요? 갑자기 레딧 밈 퍼지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말이 되냐? 아니, 29,206명이 돼버린 거야. 딱 그거였던 거지. 옛날에 쿠파공주 밈 아시죠? 그 쿠파공주 밈 제작자도 처음에는 그렇게 팔로워가 많지 않았거든? 근데 그거 한번 뜬 이후로 엄청 떴잖아. 딱그 느낌이야. 그거 진짜 광대버기 된 느낌이에요, 광대버기. 지금 내 기분 지가 버기야. 주변에서 올려치기 존나 해. 내 그래서 오죽 빡쳤으면은 내가 짤을 만들었어요. 무서워. 무서워. 무섭다고. 왜 이리 반응이 좋은 건데. 그냥 티통민 댄스 영상일 뿐이란 말이야. 그냥 울먹이면서 춤추는 게 다야. 유튜브 조회수는 평범하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월클도 아니고, 그냥 이쁜 그림 좋아하는 이게 씹덕일 뿐이라고. 커미션 받냐는 질문은 또 뭐냐고. 바보냐? 그냥 아는 동생한테 선물 받은 거라고. 근데 이거 했을 당시가 좋아요 5만 돌파했거든? 난 진짜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올려치기 개 심해요 진짜. 근데 대박인 건뭔줄 알아요? 야, 나는 이게 그렇게 파급력이 높을 줄 몰랐어. 이거 시간이 지나니까 유명한 사람들도 막 마음에 들어 하는 거야. 이거 보이세요? 크레이지 올리 어라어라 그분 올리가 좋아요를 눌렀어. 마음에 든다고. 나 진짜 개 무서워가지고 그만둬라고 했잖아.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 어떻게까지 가려나. 밈의 파급력은 어마무시하고. 난 진짜 이걸로 끝일 줄 알았다. 더 이상 안 나오겠지?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해외 145만 유튜버, 레딧발 전문으로 보는 약간 해외 주카탐 보시는 분이 이거를 신청한 거야. 이게 시키가 좀 어지럽게 걸프렌드로 나오네. 아, 이거 진짜 모르겠어요. 나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 이 이상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평생이 선물로 애니메이션 그려왔어요. 아, 트위터 팔로워 2만 명은 덤이에요, 히. 아니, 뭔 짓을 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이후로 우후죽순으로 나왔어요, 패러디가. 야, 이걸로 끝이면 다행이지. 지금도 여러분 놀라운 건 지금도 패러디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내가 멘션 걸려. 내가 모르고 싶거든? 난 알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그런 게 떠. 개 같은 거. 저도 이게 왜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좀 개빡치는 건뭔줄 알아? 유튜브나 잘 나올 것이지 트위터에 잘 나와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내가 그래서 열받는 거야. 아니, 잘 나올 거면 유튜브도 잘 나오던가. 콩고물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개 같은 거. 화가 난다. 아무튼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다. 아이니가 생일 선물로 준 팬아트 쇼츠 영상이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붐을 일으켰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저 이미 메가 도계자로 떠가지고.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야, 살다 살다 10만을 받아보고 밈의 주인공이 되어보고. 사람 인생 무슨 말이야. 앞으로 이제 이 밈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뇌절로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야기 요약. 그림 능력자에게 받은 생일 선물을 자랑했을 뿐인데 착각물 주인공이 된 머장과 딸내미. 아, 그렇네. 그렇네. 맞네. 틀린 말은 아니지. 착각물이 돼버렸어. 이게 맞는 거냐? 그래도 여러분들 즐겼으면 오케이입니다. 아무튼 결론을 내자면 왈도크는 또 독을 풀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말해주고 싶었어요.